오늘의 말씀은 팀사역, 여러분 팀사역이라는 단어 어떻게 여러분에게 와닿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메시지는 여러분 팀, 어떻게 보면 두 사람 또는 세 사람, 네 사람 그룹을 지어서 만남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 어젯밤에 메시지를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타이핑을 쭉 하고 이제 원고를 다 작성한 후에 이제 잠자리에 다 들어섰는데 이게 메신저의 축복인지 메신저의 시달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말씀이 또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런데 밤새도록 이 말씀이 계속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아침에 또 일어나서 메시지를 또 이렇게 또 그리고 강단에 서기 전에 또 제 방에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말씀이 계속돼서 반복해서 계속 확인이 자꾸 돼요. 오늘 이 자리 제가 서기까지 최고의 축복된 만남이 뭘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 안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수많은 만남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그죠? 태어나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만나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 부모와의 만남들이 있어요. 그리고 형제, 자매, 가족들의 만남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친구라는 만남도 이루어지고 그런 또 커가면서 사회생활하며 세상에 수많은 만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만남에서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만남은 그 어디에도 한 곳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어디예요? 운명에 묶여 사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의 원인도 모르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배후에 우리를 속이는 멸망의 원수인 사탄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이번에 노스캐롤라이나에 대학 순회 캠프를 함께 심부름하면서 제가 그걸 또 확인했어요. 할머니 때부터 가정 가문에 이 무속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제가 대하게 됐어요. 할머니가 신을 받고 그 귀신의 속임에 따라 평생을 속아 살던 그 가족. 그리고 그 자녀가 또 역시 그런 시달림 속에 살아가고 살아가는 중에 또 자녀가 또 계속 고통을 당하고 그런 만남을 통하여서 계속 시달리는 그런 한 분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수많은 만남 중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책에서 답을 얻을 수 없고 돈을 열심히 버는데도 돈에서 답을 얻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자녀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계속 원하지 않는 길로 자꾸 걸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본인도 힘들고 부부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고 그런 여러 우여곡절 속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이민을 온 미국 생활조차도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시달림의 원인이 뭔지를 단순히 그냥 목사님을 만난 게 아니라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돼요. 그게 인생을 바꾼 터닝포인트, 전환점을 맞이한 한 분이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이분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무는 거예요.
예배, 말씀 운동, 현장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말씀 속에 거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여전히 이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기까지 이미 쌓여있는 많은 세상 것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가정에 불화가 계속되고 자녀들이 예배 생활에 은혜를 못 받고 자꾸 있죠.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다 흩어진 그런 가족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살 길이 뭔지를 알아요. 어디에 머무는 게 최고의 축복이죠? 말씀 안에 머무는 것. 이분이 가장 은혜 받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말씀이 임하는 자리. 말씀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요. 운명을 바꾸는 길 어떻게 바꿔요? 말씀이 임하면 바뀌어요.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운명 바뀌어요. 이 땅에 수많은 부모와 교사와 학생과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이 땅에서는 하나가 없어요. 뭐죠? 하나님 만나는 복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철학이 좋고 아무리 과학이 좋고 아무리 세상에 수많은 유익한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은 이 땅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만남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 땅 어떤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 희생의 피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만난 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언제 이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개인과 언제 이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다 계기가 있겠죠. 이런 조건, 사건과 사연이 다 있겠죠. 그런데 인생의 최고의 만남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만남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저는 이게 팀 사역이라고 봅니다. 먼저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만의 이 하나님과 나만의 만남의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에게는 날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이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서 있지만 그 가지가 나무와 함께 하지 않으면 버리어 말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어떤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이거 꼭 회복하세요. 사역자부도 중요하고 현장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의 도구가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의 내용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누구를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누구를 만납니까? 성령께서 기록하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누구를 만나요?
성령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 최고의 만남이 뭔지 아세요?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팀사역이라고 하니까 이 말을 잘못 오해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만남, 육신적인 어떤 세상과의 만남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 원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도록 지음받았거든요. 근데 그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뭘로? 죄로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의 약속에 불신앙, 불순종한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죽음 가운데 빠져버렸다. 이 만남을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바로 뭐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성경은 바로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의 최고의 만남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모든 말씀에 핵심이 누구예요? 구원의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운명이 바뀌어요. 저주가 끝나요. 사탄 아무리 강하고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마귀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은 언제든지 24시 365일 내 평생 다하는 날까지 호흡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누구 앞에서요? 말씀 앞에서는 거예요. 이 최고의 축복된 이 만남이 다구나. 어젯밤에 오늘 아침에 강단에 서서 제가 아 우리는 최고의 만남 이루어진 사람들이구나. 이런 축복된 만남을 그 어디에서도 말씀 받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최고의 축복이 뭐다? 말씀 받는 예배. 예배하는 그 시간. 최고의 축복이구나. 오늘 여러분 한 설교자의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보게 되면 만남이 또 하나 있어요. 이 만남이 이루어진 이 사람이 답을 주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와의 만남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 팀사기라는 말로 이해가 되시면 좋겠고요. 또 한 만남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이 말씀으로 현장에서 답을 줄 때 바로 전도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만남의 매개체, 도구가 뭔지 아세요? 제가 성경을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빠짐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계속 제 눈에는 보여요. 그게 뭐냐? 말씀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을 보면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경제인이에요? 산업인들이에요? 흩어진 디아스포라예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에 마침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죠?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완전히요 말씀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들이 일어나서 외치는데 각자 각 자기 나라의 말로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게요 팀사역이더라고요. 이게 만남이더라고요. 아 말씀이 임한 자가 말씀을 말할 때 말씀으로 답을 얻는 그 시간 이게 만남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도다 이렇게도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6절로 7절, 6장에서 7절 보면
수많은 제사장도 무리들도 그 도에 복종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결국은요 말씀 받을 때 바뀌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무리가 많은 제사장들이 무엇 앞에? 말씀 앞에 탁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사도 교역자도 무엇 앞에 선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목회자라 할지라도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오랜 신앙생활한 중직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그 도에 복종하지 않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오랜 신앙생활의 경험과 목회의 노하우를 가지고 말씀을 판단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어리석음을, 그런 교만을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말씀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가지고 좌지우지했던 그런 종교 시대가 있었어요. 사도들의 복음 전파한 이후에 하나님의 세움받은 스데반 집사, 이 사람이 전했던 내용 한번 가만히 보세요. 다른 걸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실 스데반을 본 게 아니라 사실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빌립 집사가 무엇을 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곧 뭐죠?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들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빌립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일심으로 그를 따랐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에티오피아 여왕의 오른팔이 되어 그를 돕는 어마어마한 권세자예요. 어마어마한 권력가예요. 그런데 그에게 뭐가 없어요? 권력과 명예와 힘은 다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이 없어요.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에게 성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아무리 보아도 이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의 말씀의 비밀을 안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달했던 게 바로 다른 말이 아니에요. 8장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입을 열었다고 그래요. 입을 열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거예요. 바로 빌립 집사가 입을 열어서 외쳤던, 전달했던 게 뭐죠? 예수가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때에 뭐가 임합니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아, 이게 팀사역이구나. 뭐지요? 만남 속에서 말씀으로 답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보게 만드는 게 아니고 경험을 듣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답을 얻게 만드는 게 바로 팀사역이구나.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인생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인생에 답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팀사역이에요. 여러분은 바로 누구예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가진 사람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직분을 맡은 게 교사입니다. 교사가 그냥 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먼저 내게 임한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영어권에서, 히스패닉권에서, 다락방에서, 각 현장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내게 임한 그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나를 구원한 그 말씀. 사탄의 권세로부터 운명에서 지옥에서 나를 건지신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말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이 말씀을 간증할 수 있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 전달하기 전에 내가 받은 그 말씀 바로 복음의 말씀 곧 그리스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그 답이 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 때문에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임하면 돼요? 말씀이 그의 인생을 터치해버리면. 근데 말씀 받기에 이 사람이 지금요 합당한 상태가 되어 있어요? 많은 것들이 말씀을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가, 사람이, 환경이, 사단의 많은 꾀계가 뭐만 듣지 못하게 하고 뭐만 깨닫지 못하게 할까요? 말씀 하나만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 부분은 여러분이 뭐야죠? 꺾어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갱신시켜주고 말씀 받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도록 뭐 해줘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다시 말하면 최고의 축복이 뭐냐? 말씀 듣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할 때 최고의 시간이 뭔지 아세요? 장소 굉장히 중요해요. 분위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 받기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술집에서는 뭐 말씀 못 들입니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환경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스크린이 동서남북으로 사방에 들려있는데 말씀에 집중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뭐 반짝반짝 빛나는 가라오케에서 말씀을 못 듣겠냐 말이에요. 듣지요. 하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산만한 것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겠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죠?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말씀 받도록 돕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제가 참 놀랍다. 결국은 만남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구나? 말씀이 답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다 되도록 돕는 게 이게 팀사역이구나. 사도행전 10장을 봐도 그래요.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갈급해요. 그때에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말씀을 가진 베드로가 있었던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때에 고넬료가 그의 종들을 통해서 뭘 전달하는 줄 아세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세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했던 주의 말씀을 나에게도 전달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니까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라면서 베드로가 뭘 전했는지 아세요?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전하자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말씀이 임하자 마가의 다락방에 맺던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인생이 바뀌어져요. 팀사역이 뭐지요? 말씀으로 인생의 답을 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생의 사명과 미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역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심부름꾼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말씀의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사역자들의 자세가 그러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절대 여러분이 나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앞에 서서도 안 돼요. 여러분의 자세는 언제냐? 언제 나는 말씀의 심부름꾼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뭘 전해야 돼요? 바른 복음만 말하면 돼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하면 돼요.
초대교회가 어땠어요? 특히 안디옥교회 성도들.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흩어진 수많은 흩어진 자들이 뭐 했어요?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역사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요. 그걸 바나바가 다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해놓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1년간 뭘 했다고 그래요? 주의 말씀, 주의 가르치심을 전했다고 합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는 말씀으로 완전히 결론이 난 성도들로 구성이 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7장, 18장, 28장까지 쭉 이어지는 바울 팀의 사역을 통해서도 무엇이 알려지는 줄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가르치심이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아, 이게 팀 사역이라는 거구나. 잘 들어보세요. 결론적으로 오늘 주신 이 말씀 잘 한번 기억해 보시고 세 가지를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말씀 앞에 서기를 바라요. 첫째는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꼭 가지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지 말고요. 말씀을 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꼭 서세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은 누구를 대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대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대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나만의 팀사역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저도 역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역시 개인의 사역하기 전에 먼저 무슨 시간 가져라? 하나님과 나만의 말씀 대하는 시간을 꼭 가져라.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기도 수첩을 하면서 누구 앞에 선다? 하나님과 만남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시간 꼭 가지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 안에 만남이 있어요. 그죠? 목사님을 만납니다. 교역자들을 만납니다. 교사들을 만납니다. 중직자들을 만납니다. 사역자들을 만납니다. 렘넌트를 만납니다. 다민족을 만납니다. 이 모든 만남의 결정판은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 말씀이 임하도록 돕는 거예요. 다른 거를 돕지 말고 여러분이 해야 될 최고의 심부름이 뭔지 아세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그 전달된 그 말씀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면 렘넌트의 인생이 바뀐다면 여러분의 직분은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그게 직분이에요. 제가 목사로 여러분을 섬기는 게 뭐지요? 이거 직분이잖아요. 그럼 이 직분의 역할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결국 말씀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교사의 심부름이 역할하는 게 직분이 뭐예요? 말씀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메신저 역할이 뭐죠? 말씀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으며 사명과 미래를 비전을 바라보면서 세계복음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교회 그 만남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세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세웠어요. 목사, 장로, 각 직분자 하나님이 세웠어요. 왜 세웠어요? 말씀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리스도 인생 바꾸는 구원 운동하라고.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강단의 말씀, 사역자들의 메시지, 성도들요 귀담아 잘 들으세요. 그래서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교회는 말씀의 흐름이 있어야 삽니다. 메시지 죽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메신저 놓고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를 위해 기도해 줄 이유가 그겁니다. 교사와 메신저들을 위해 기도해 줄 이유가 그겁니다. 메신저가 만약에 바른 복음 말하지 않으면 생명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요 죽을 수도 있어요. 틀린 말 말하고 다른 얘기 해버리면요
이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건 이게 개인의 말씀으로만 교회 강단의 말씀으로만 전달되는 것은 아니에요. 꼭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말씀 없는 현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 말씀이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 끊어진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곳에 가야 돼요. 대학, 직장, 학교, 모든 삶에 무엇이 전달되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현장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왜 합니까? 왜 우리 렘넌트를 공부해요? 우리 현장으로 왜 다시 한 주간 예배하고 왜 각자 흩어지죠? 여러분은 말씀 들고 그 현장을 여러분이 가진 그 말씀으로 살리라고. 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현장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 전달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장에서 여러분 말씀에 전달자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금주의 팀 사역, 새 팀 사역을 꼭 하세요. 하나님과 나만의 말씀의 팀 사역. 그리고 여러분 지역 그 교회 안에 모든 다락방 현장에서 강단의 말씀과 지역의 현장에서 성도에게 다른 말씀 전달하지 말고 인생의 답이 되고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되는 성도 안에 렘넌트 간의 말씀 운동으로 시스템 세우세요. 그리고 아직 가야 될 곳이 너무 많아요.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 들어가도 아직도 듣지 못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휴스턴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다 들을 수 있도록 말씀 다 듣도록 텍사스의 모든 사람, 미국의 모든 3억의 인구가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다른 말씀 아니고 구원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 뭘로요? 말씀이 들어가면 돼요. 그 심부름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세웠어요. 여러분은 그 일에 쓰임받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복음의 팀사역이 여러분 개인 만남 현장에서 체험되고 확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 최고의 축복된 만남이 말씀과의 만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곧 구원의 말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만난 우리가 이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으로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 사는 날 동안 이 말씀의 전달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모든 현장에 이 복음 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